뿅 나타났습니다. 아 얘는 이 뒤에도 해야 돼. 뒤에가 이 올챙이 꼬리가 응? 여기 꼬리 응? 레드 피시? 옐로우 피시. 자 이거 자 얘는 이제 리틀선이 리틀선은 좀 이렇게 이색 포트 나이를 먹은 건데 예? 이제 분갈이가 미쳐 분갈이가 안, 미쳐 안 돼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대짜리가 13,000원 이렇게 꽃이 두 대짜리가 18,000원. 아 나 가격을 이제 봤는데 왜 이렇게 싸게 올려요? 응? 가격을 이제 봤는데 왜 이렇게 싸게 올려요? 아 저렴해야죠. 어, 예 알겠어요. 얘는 이제 화분이 다르고 세 대짜리 얘하고 얘하고 품종이 이 같은 리틀선인데 이제 배양실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다릅니다. 얘는 밥도 훨씬 많고 얘는 세 대짜리 25,000원. 이파리. 이파리들은 일부 그 한 것들은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있어요.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아 얘는 이제 귀한 이제 일경구와 이제 우리가 출란에 중국 출란에 그 꽃이 일경 일화 하나에 하나가 꽃이 피는 게 있고 얘는 일경구화라고 자 얘가 꽃이 피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녹색의 가운데 붉은색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피어서 보여드려야지 되는데 아 이게 직전에 보내드리는 게 제일 사실 이게 베스트지? 그 뭐 2-3년이 아니라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고가품이었는데 이제 제주도에서 재배해가지고 그 중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이게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수용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돌렸다고 합니다. 나이들이 많이 먹었고 제가 봐도 이게 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쩔었습니다. 예. 뿌리는 아. 많습니다. 아 향기도 좋죠. 향기 좋고 향기가 일경구화 중에서 진한 축에 속한다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한 5-6촉 5-6촉 되고 이렇게 네 촉짜리가 이제 있는데 그거는 꽃이 두 대고 꽃이 두 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6만 원 골라서 드리기는 어려워요. 이게 다예요. 아, 한 촉 가격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이거가 골라서 드릴 수가 없어요 전, 지금. 전체 전부 다예요. 전체 수량이 저기 뒤에 하고 해가지고 한 20여 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먼저 연락한 사람이 임자예요. 예, 출란하시는 분이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한번 소개해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 뿌리들이 좋습니다. 이렇게는 아 꽃이 뒤에 나온 거군요. 중간 거는 한 8촉, 7-8촉은 되겠죠. 그래서 약간 랜덤이니까 뭐 이건 다 할 수는 없고 여기 이게 예. 이렇게 뿌리가 지중란이지만은 얘도 뿌리가 이렇게 꽉했지? 그 신비디움 계통의 이런 동양란 출란들이 뿌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그 물을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이제 경석으로 심으셔야지 되고 여기는 이제 농장에서 기르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심었는데 여러분들은 경석으로 심으시는 거가 일단은 정답이다 이렇게 예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석 스페셜 이거는 한 10척이 넘는 것도 있고 거의 10척은 다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12만 원 되겠습니다. 자 이게 10촉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3촉 가격입니다. 3촉. 자, 그 다음에, 아, 얘가, 아, 이 반다리아, 이 자연미가, 이제 반다리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어주시고 그러는데, 반다하고, 우리 소여풍란 있지 않습니까? 소여풍란하고 둘이 이 결혼을 시켜서 소여풍란의 향기와, 응? 그죠? 반다의 생육. 그러니까 소엽 색화 소엽이 이렇게 자랄 수 있다 그러면은 너무 좋겠죠. 근데 이제 세상 그러지 않으니까 그 두 가지 특징이 섞여졌는데 이 품종이 정말 명품인 게 향이 정말 좋아요.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소개 그 흥란원에서 해가지고 돌았던 것들을 소개했던 반다리아 우리가 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했었던 거하고는 이 품질도 품질이지만 아 향이 이 시간인데도 향이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 그래서 아, 이게 사실은 이게 피워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이제 저렴한 아이들은 그 이미 뭐 몇십 개가 이렇게 다들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살짝
좀 더 기다렸다가 이 정도 됐었을 때 이게 되었을 때 좀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기다릴 수가 없어요 도저히 자꾸 주문들 하셔서 그래서 자 이게 두 촉 응? 이게 성촉 두 촉 기준으로 그 다음에 약간씩 상처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검은 점이 있는 거는 풍란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제 광의 밝기에 의해서 안토시안이라는 이런 색이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늘로 가면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좀 심했던 거는 그대로 있으니까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점이 있는 상태다. 이파리에 무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촉이 아닌데 이렇게 그 상처가 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은 촉수를 좀 접어서 드린다. 그 다음에 이거가 뿌리 설명을 좀 해주세요. 뿌리가 요거는 이제 뿌리가 유난히 긴데 요 정도면 거의 1m? 걔가 재봤어요, 제가. 1m 20이에요. 아, 재봤어? 예. 아, 이거 잔까지 가졌네? 야, 너도 참, 너다. 아니, 재보고서 자도 가졌지. 1m 20대요? 1m 15 정도 나오네. 근데, 이거가, 이거는 좀 더 얇은데, 걔는... 얘는 이제 유난히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완전히, 꺾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해서 보내드리고 얘네들 나이가 그다음에 나이는 알 수 없지만은 얘가 촉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다른 것들 반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이를 먹어도 우리가 촉이 안 생기죠. 촉이 잘 안 생겨. 이제 이런 것들은 모르긴 해도 아열대 지방 열대 지방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이 정도 되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6, 7년 뿌리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자 스페셜 정도 하는 것들은 거의 10년이 이제 돼야 내가 그래서 재본 거야. 초등학생이 키가 평균 키가 1학년이면은 120cm가 돼요. 아 초등학교 1학년이 그래, 입학할 때가 된 거지. 아 얘가 그러면은 이제 입학할 때가 된 거지 지금. 6살 8살 정도 됐다는 얘기야? 그치. 저 한국 나이 8살 정도 그렇지 한국 나이 한국 나이 8살이지 정도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 아니야 좀 여 정도는 이제 그 정도는 이제 됐을 것 같고 그리고 개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뭐 두 촉 플러스 새끼 촉인데 촉이 많은 걸 위주로 달라고 그러면 새끼 촉 좀 작더라도 근데 얘는 이제 원촉이 워낙 길잖아요. 그 원촉이 길다는 얘기 꽃대가 많죠. 꽃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 여 밑에서도 새끼 촉에서 나오네. 여덟 대. 이제 이거는 이제 유난히 많은 건데 원촉이 이렇게 크게 나온 애는 저기 뭐야? 가격표가 여기 있네. 이게 8만 원짜리인데 두 촉에다가 새끼 촉 있는 거가 8만 원이다. 그다음에 세 촉 네 촉이 12만 원이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가격을 조금 뭐 10만 원짜리 주십시오. 뭐 이렇게 부담스럽다든가 그러면 아, 이제 좀 안 보이는 데가 이렇게 해놨네. 해봐 드릴게요. 그거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면은 자 이게 새끼 이게 한 촉, 두 촉, 세 촉, 네 촉. 그러니까 본 촉이 두 촉이고 새끼가 그러니까 새끼는 반 촉으로 이렇게 채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촉에 새끼 촉 나왔다고 그러면은 저기 이제 8만 원짜리가 되는데 본 촉 두 개 그러니까 본 촉 기준으로 세 촉 정도는 돼야 12만 원이다. 그다음에 얘는 이게 스페셜은 이거를 다 이렇게 다섯 촉 이상 쬐껴놔서 그러지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꾸비지 말고 이거를 철사가 다 휘었어요 지금 똑바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물건이 훨씬 더 이쁜데 그래서 이제 꽃은 여러분들이 이제 얘는 이제 촉 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거는 촉이 많은 거예요 대신에 얘는 촉이 분열이 안 되고 얘는 이 위로 이렇게 많이 자랐으니까는 얘는 꽃대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얘는 촉수가 워낙 많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촉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는 이제 꽃대수는 좀 작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실 때 그 촉수 많은 거 그 다음에 실한 거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걸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본촉이 큰 거 큰 거 본촉이 큰 거 뿌리 그 다음에 뿌리는 뭐 거의 비슷한데 뿌리도 뭐 뿌리 좋은 거 아무튼 뭐 이렇게 예, 싼 게 아니니까 이거 고급품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나무에 부작이 된 애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똑같은 거래도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또 가격이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섯 촉 이상이지만 이거는 다섯 촉이다. 응?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 응? 응? 새끼 촉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새끼 촉이 두 촉이니까 이것도 본 촉이 다섯 촉은 되겠네. 근데 자, 요렇게 되면은 꽃은 지금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색화의 특징 중 하나가 뭐죠? 예, 예. 꽃이 잘 나오는 예. 거죠. 색화가, 사실은 그 꽃이 금방 질 염려가 있는데, 얘는 반다에 피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꽃이 오래 가요. 그리고 지금 향도 좋아요. 2주 그리고, 넘었죠, 확실히. 2주가 뭐야. 그리고, 요거가, 변이. 저희도, 아니, 이게 한 몸이거든요. 분명히 한 몸인데, 여기는 이제 거의 붉은색이 이 90% 이상인데, 이 새끼 촉에서는 이쪽하고 이쪽 두 개는, 전박이 무늬가 나왔어요. 전박이 무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예, 그, 이제, 변이의 현질이 열대 지방에서 나온 것들이 이게 조직병이 아니고 실생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얘네들은 얘는 좀 붉은기가 있고 얘는 좀 덜하다 이게 아니라 이제 개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데 얘는 지금 빨갛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그죠? 근데 크면은 근데 하얀기가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저희도 이 물건에 관련해서는 경험자가 없어요. 그리고 요것도 말씀드렸지만 후배가 목숨 걸고 가서 이게 유럽으로 가야 될 물건이 통관이 아닌 무역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잠깐 짬이 났었을 때 정말 목숨 걸고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이 물건은 약간 소장각이다. 소장 이 물건은 소장각이다. 일경구화도 마찬가지고 반다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고가품에 속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보다도 이렇게 내가 곁에 오랫동안 둘 수 있는 품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연미랑 설록 한자 설명 좀 해주세요. 자연미는 자색에 그죠? 물고기 꼬리 같아가지고 연못에다가 꼬리 밑자 자연미 그죠? 그렇게 저희가 명명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거기에서도 이름이 없이 온 거예요. 뭐 한 영어 이름 있어요. 29M 어쩌고. 그러니까 조직비양실에서 남바만 매겨져 있는 물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반다하고 우리나라 색화 풍란하고 소여 풍란하고 교배해가지고 만들어진 품종이다. 이렇게 향기가 풍란 같은데 약간 카틀레아처럼 화려한 풍란 향이 나요. 그래서 좀 진해. 아무튼 향에 관련해서는 이게 우리 그 대여 풍란이라든가 그런 향 느꼈던 풍란 향 하면 지금 진하잖아요. 근데 아주 그 고소한 향이 진짜 좋습니다. 향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 뭐 샤리라든가 이렇게 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반다리아는 저희가 태국에서는 이게 이런 상태의 공중숲도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중숲도 없으니까 이렇게 이끼를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틀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계속 스프레이를 짬만 나면 했어요. 안 말리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일경구화는 글자 그대로 줄기 하나에 출란들은 하나에 꽃이 한 송이가 펴요. 일경 줄기 경자에다가 일화. 근데 일경구화는 아홉 구자인데, 이게 화가 꽃화자예요. 꽃화자를 어떻게 쓰더라? 풀이 있고 꽃을 그리는 거예요. 꽃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게? 우리가, 화려할 화자, 그죠? 그 다음에 빛나다. 그 다음에 꽃. 그니까 글자 그대로 꽃을 형상화한 거예요. 이게 꽃 모양이에요. 꽃 모양. 이렇게. 이게
꽃 화자인데 그래서 일경구화라는 거는 아홉은 많다라는 의미. 그치? 아홉 송이가 아니라. 그래서 다화. 다화가 정확한 말은 일경구화가 아니라 일경 다화겠네요. 그러면 다화 마늘 따자가 사실은 의미가 이제 맞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향기가 좋은데 여러분들이 꽃을 보신다면 이제 분갈이는 이제 난석에다 하시고. 자, 얘의 그 기본적인 것은 출라는 우리가 전시하면은 2월 초부터 말까지 전시회가 어느 정도 되고 3월 초면은 사실 꽃들이 끝나요. 근데 지금 뭐예요? 4월 초잖아요. 그래서 아직 꽃이 이제 부풀어서 터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출란보다 약 50일, 응? 한 달 이상 지나서 피는 일종의 출란 중에 만생종이다. 그래서 일경구화의 설록을 중국 출란의 대표적인 품종이다라고 일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는 중국 출란은 아니고 다만 일경구화다. 일경구화가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를 한번 제가 그냥 한번 해보려고 이게 부작을 오래 안 하긴 했지. 부작을 안 하고 해가지고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통 아 이걸 보여드려야지. 이거 아내가 통 이거 통이죠. 이거보다 지금 두 배 세 배 큰 건데 여길 잘라야겠네. 마님 이거 잡아주셔야지. 딴청을 펴 우리 마님은. 이걸 잡아주세요. 넓이는 20cm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걸로 해서 한번 이 결대로. 아 이걸 잘랐다고 이제 또 굴피 달라고 그러면은 제가 굴피가 있긴 한데 자르는 게 힘들어서 못 드려요. 아니요 제가 쓰려고. 여러분을 드릴 여러분들한테 팔 물건이 없어. 그러면 야 너무 긴데 그거 1m를 해야 되나? 해봐 하나, 일단. 둘, 셋, 넷. 그러면 너무 긴데? 아니야 위에도 아빠 어느 정도는 그게 있어. 아 그냥 여기 끝까지 잘라버릴까? 끝까지 잘라. 아니요 마님 잡아야지. 여기 잡아야지. 오히려 넓게 잘렸다 좀. 좀 넓게 잘렸다. 이게 하다 보니까 대신에 아빠. 자 여기서 촉이 많은 걸로. 촉이 많은 걸로. 요거 촉이 많으니까 요걸로 이렇게 할래요? 아무튼 요걸로. 자 이거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한번 붙여보려고 그래요. 여기다 이렇게. 이게 길긴 기네. 자 여기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실로 묶고 또 실로 묶고. 자.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이게 뒤로 가고 얘도 이제 가위줘 보세요. 그래가지고 얘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니. 보여드리는 적이고. 자 일단 철사는 빼고 철사부터 빼세요. 천천히 해.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말고. 급하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급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거를 시간이 되면 이게 고가니까 이거를 이렇게 다 해서 하나씩 이렇게 판매하면은 나한테 유리하고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렇게 할 저희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그냥 자르면은 뿌리가 뿌리를 안 자를 수는 없네. 수태 이거. 갖다 주세요. 좋은 거 갖다 주세요. 수태 요 밑에 뉴질랜드 수태가 있었어. 여기서 그래서 PN의 29M 이게 그 이 품종의 남바인 것 같아요. 배양실에서 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잘 떨어지네. 그럼 이게 반다보다 오히려 쉬울 것 같다니까. 그래서 새 거 갖다 줘. 새 거 여기 뒤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여기 근처에 있었는데. 새 거 갖다 줘. 새 거. 이거 비싼 거 하는 건데. 그렇죠. 그거 파이브예요. 물. 이거를 아까운데 안 잘라지게. 그거 손으로 이렇게 살살 하면 떨어져. 떨어지고 있어.
이 밑에 부분을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아까워서? 아니 이거 아이 아빠가 이렇게 들어 아빠가 이거 찍어봐. 내가 다 할 수 있어. 너 못하기만 해봐. 내가 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쟤도 찍고 있어 지금. 아 돌아갔잖아. 아니야 잘 너 너나 잘하세요. 지금 모서리를 하면은 모서리부터 하면은 그 뒤부터는 쉬워. 이게 지금 그 해체쇼야? 반달이야 해체쇼? 자연미? 응? 자연미인이 되는 거야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하면은 꺾으면은 오케이 어느 정도?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쪽은 여기에 모서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면은 쉽지. 아, 이 자식이 생각보다 잘하네. 너 어떻게 또 공작도 배웠어? 가정 시간에? 하긴 니네는 가정 기술 이거 다 배우지. 응? 여자는 우리 때는 가정 배우고 남자는 기술 배우고 교과가 달랐는데 요즘은 유니섹스지. 남성 여성 혼성 시대니까. 그거 사라진 지 오래됐을 것 같은데. 그냥 가정 아무튼... 기술 안 가르칠 걸 이제 요즘 애들은. 우리 때는 아무튼 여자는 가정 우리 때는 가정관리학과도 있었어. 지금도 있어. 그래? 가정관리학과 지금도 있어? 그럼. 가정관리를 잘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잘 해야지. 요즘 가정관리학과에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라면 응? 그냥 햇반 3분 햇반 대패 먹고 좋은 세상인데 가정관리학과에서 아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렇게 그 뿌리를 최소화해가지고 안 상한 상태에서 안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나무는 잘 안 돼요. 나무 부작되어 있는 건 안 나무 되는데. 부작은 돼 있는데 왜 그거를 이유가 없지.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이니까. 근데 또 옮기고 싶으신 분들이 계셔. 그러면 이걸 뿌리를 다 자르고 옮긴다고 그렇게 얘기해줘. 아, 그 진짜 뿌리를 다 자르고 이게 뿌리값이 이 꽃값의 반이 뿌리값인데. 아, 참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속상해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게 부작이 너무 싫어가지고 화분 옮기셔야 되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 아, 그러면 이제 화분에다 옮길 거면은 저 뿌리를 예, 좀 모아서 해도 되지. 시간을 더 두고 하면은 하나도 안 다치고 할 수 있는데 좀 됐어, 빨리 하려니까 그 정도 됐어. 그 정도는 거의 이제 하는 방식을 알려드렸으니까 우리는 이제 빠른 시간 안에 하려니까 아무래도 상처를 무릅쓰고 살짝씩 나가고 이렇게 이거가 부러지고 그러는 거는 근데 이제 그 이제 뿌리가 상하는 부분은 겉에가 살짝 상하는 거는 괜찮잖아요. 물집이죠, 물집. 그건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예 잘라버리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지만은. 오케이. 이것까지만 하고. 오케이. 그러면 마님 실 좀 한번 줘보실래요, 실? 예. 자 이제 네가 찍으세요. 이제는 네가 찍으세요. 자 역할 체인지. 아, 부작도 실 감는 것도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럼 네가 해봐. 네가 해봐. 그래. 응? 자 해봐. 새끼 내가 얼마나 잘하나. 요거는 내가 잘했다고 인정을 내가 할 거야. 내가 낚싯바늘 꽂는 거는 아빠가 잘하겠지만은 이거는 내가 잘하지. 그 내가 그 못 봤어. 그 어항에다가 그 풀 붙여놓고. 야, 야 우리 PD 그 이게 새우를 그, 내가 새우 찾으러 야, 그 우리 PD 게을러가지고 손톱도 안 깎고 야 손톱이 너무 길어. 손톱을 아빠 이 길이를 이쁘게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어제 오늘 아침에도 손톱 깎았어. 손톱은 가지런 해야 돼. 이거 넌 용의 검사하면은 학생 주임한테 넌 혼나. 그 야 니네는 학주임이 없었어? 학주가? 있었어. 응? 요즘도 있어요 그거는. 학주가 그래도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잖아, 그지? 그럼 나이 들면은 학주 선생님밖에 생각이 안 나지. 나를 제일 많이 혼내고 나를 제일 많이 때리고, 그지? 우리 아버지 아직도 생각하지. 그 선생님 한 명이 우리 아버지를 사정없이 때려가지고 그 얘기를 지금 한 아, 50년 동안 하고 있으니 수학 빵점 맞아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아 참 마포자루로 20대 맞았어 진짜로. 근데 63명 중에 3명만 빼고 60명이 다 빵점이었었어.
그러니까 이게 때리려고 작정을 했어. 여기 안에 보면은 철사로 고정을 최초로 고정을 한 거지. 그리고 이걸 하면은 다 뺐어.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부터 여기 키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크면은 큰 거를 거기다가 안치는 거지. 안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요 정도 되는 거를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안쳐봐. 저기다 이제 봐봐.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뒤집어야지. 오케이. 그래 꽃을 보여야 되니까. 이것도 이거를 위에다가 해도 좋지만은 밑에다가 좀 수태를 쫙 깔은 다음에 이거가 근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깝다. 이거 5A래 가지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5A가 아깝다. 그지? 이렇게 야, 진짜 5A다. 길다. 길다. 길고 야, 이거는 하지 않는 걸로. 이제 색깔도 이쁘고 5A가 저희가 2년 전부터 이렇게 어떻게 이게 여러분들한테 보여. 그때는 5A가 있었으니까. 아, 5A 팔았어. 5A 많이 들였지 그때는. 아, 5A만 팔았어. 그렇게 나쁜 물건은 파는 게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아니야 이게 여기 요 정도로 해야지 위에도 살짝 공간이 있어야지 구멍도 뚫고 야, 레이아웃상 그게 이쁘다니까. 그리고 이제 밑에는 여기서 이제 자르고.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줄을 감는다. 여기다 감고 여기다 감고 여기다 감고. 오케이. 그러면은 된다. 그랬다 치고 자 뿅. 자. 아 이제 그만 찍으려고요? 아니 이제 또 마저 이제 마무리를 해야지. 자 여러분들 오 이거를 이 정도까지. 아 자 이렇게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거는 그냥 세워놔도 되겠다. 그치? 세워놔서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사실은 여러분들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는 꽃이 있는 상태에서는 되도록이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한테 얘는 아직 꽃도 어리기도 해요. 네, 괜찮아. 보여드리려고 그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PD가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 선물 마지막 선물 아닌 선물을 드릴게요.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렇게 나 모르는 새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스페셜이라고 드렸던 거 말고 이런 것들은 촉수가 10촉씩 됩니다. 10촉씩. 자, 네. 이거는 네. 7-8촉 되는 애들. 자, 이런 애들은 끝까지 봐주시는 이게 몇 개 안 되니까 그나마 저도 소장하고 여러분들 드릴 수 있는 이런 거가 한 5개 정도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야? 네, 5개 정도. 아니야, 이거보다 여기 다라고? 4개 있잖아. 여기 다라고? 그렇지. 이게 저기 지금 4개가 있는 거잖아. 아니야, 그럼 몇 개는 더 있어.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완전히 이거는 어디 전시실에 가야지 될 한 10촉이 넘는 겁니다. 자, 요거는 30만원, 얘는 20만원. 한 서너 개씩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끝까지 보시는 분들한테 사시든 안 사시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오늘은 영상도 PD가 그냥 야냥개 부리는 바람에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정말로 돈을 떠나서 돈을 떠나서 아무튼 명품입니다. 명품. 사실은 이런 것들은 부작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요 정도의 물건은 뭐 몇 개 없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대는 실수가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이게 아빠 막 옆에 이렇게 이렇게 또, 귀한 거 있고 이거 있고 그러면은 귀한 줄 모르셔. 아무튼 제가 아무튼 요거는 그래서 엉뚱한 분한테 드리는 것보다는 엉뚱하다기보다는 그래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한테 어찌됐든 우리, 기회를 우리 드렸습니다. 우리 팬들만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몇 개 안 되니까. 아무튼 이렇게 약간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면은 저도 조금 이렇게 분촉을 해서라도 내년에 이게 또 수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재배를 우리가 또 할 거니까 이거는 한번 그 다만 몇 개라도 이렇게 분촉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네. 빼셔서 이거 플라스틱 좀 싫잖아요. 저 나무화분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거 말고 저 9,000원짜리를 주세요. 9,000원짜리 들어가요. 여기다 하신다 그러면은 여기 딱 맞지. 여기를
이거를 이렇게 뭘로 빼셔서 여기가 아니야 이거 이거를 해게끔 이거를 이게 머리카락 잡듯이 요만큼 떼고 해서 아 넣으면 아무튼 된다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는다고 하나씩 한 사람은 잡고 하나는 넣는다 사이사이로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하겠네 아무튼 뿅 하겠습니다 오늘 PD가 생각보다 역할이 많았어 아이고 항상 역할이 많지 아 그래도 오늘 근데? PD 그 손톱까지 보여줬어. 오우야. 손톱 전에도 보여줬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무튼 아빠만 모르지. 아무튼 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네. 행복하세요. 뿅. 네. 아 제가 이거 자연미 꽃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꽃대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갑자기 끝에 그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꼬리가 나오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꼬리가 막 길어져. 이렇게 이게 근데 안 보인다. 꼬리가 막 길어져요. 이렇게. 길게 나와요. 이제 올챙이처럼. 진짜 올챙이. 올챙이처럼 막 나오다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피면은 이제 꽃의 이제 뒤에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뒤에가 달려 있고 얘네들은 몽우리가 그리고 뒤에가 그 무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얘 뒷면에가 이렇게 뒷면에 꽃대가 세대야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세대짜리도 있어. 내가 그거 보여드리려고 챙겨놨던 건데. 아 이게 세대짜리만 네가 치워놨구나 이거. 그래 내가. 아니 그거를 내가 따로 골라서 가져온 거라니까. 오늘 좀 이렇게 귀한 물건들을 위주로 많이 했는데 문자 메시지 주시고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항상 하는 말인데 저희가 전화를 받으면은 바로 확인이 안 돼요. 농장에서 막 물 주고 있을 때 전화 오면은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 수십 명이니까. 예.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로 문의를 주세요. 네. 향이 많이 나. 네. 예, 고맙습니다. 뿅. 이거 여기다 걸자. 오늘은 막